수사관들이 서울 도심에 있는 한 빌라에 들이닥칩니다. 방 안으로 들어가자 식물이 발견되는데 바로 대마입니다. 조명과 환기 시설까지 모두 갖췄는데 이곳에서 재배되던 대마는 26주로 확인됐습니다. 말린 대마를 담은 유리병과 포대가 방 안 곳곳에서 발견됩니다. 대마를 기른 일당은 29살 A씨 등 2명.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빌라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마약류를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 또 함께 검거된 30살 B씨 등 4명은 총책으로부터 마약류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들은 캔이나 귀 이개 등의 마약을 숨겨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MDMA입니다. 향정신성 의약품. 대마 성분이 확인됐습니다. 경찰이 이들로부터 입수한 마약은 모두 11kg으로 14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. 이들은 SNS에 마약방을 개설한 뒤 총책으로부터 마약을 받아 국내에 유통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특히 전자담배 기기로 손쉽게 대마를 접할 수 있도록 대마 액상 등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 도심에서 대마를 재배했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대마 재배뿐만이 아니고 시중에서 많이 보기 힘든 코카인이나 신종 마약류가 대량 유통되었다는 점에서 충북경찰청은 A씨 등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2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,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. YTN 이성우입니다.